중간고사가 시작됐다. 배선욱 선생님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모든들한테 고심해서 절대로 빙산 얘기하지 마.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 야, 시험지 버리고. 다정다감하던 이범우 선생님은 엄한 모습을 보인다. 정정당당한 말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피해를 쳐다보지 마. 말 한 말 강의 다 풀었다고. 나갈 수도 없고 절대 말하지 마. 알겠지? 과연 어떤 반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인가? 개봉 막도 1반 81. 배 선생님은 2등, 이 선생님은 꼴찌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운동회가 열렸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반 화이팅!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4학년 4반과 4학년 6반, 이들의 진검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봄맞이 작은 운동에 선생님과 아이들은 하나로 단결하기 시작했다. 4반과 6반의 자존심 싸움은 응원전부터 팽팽히 맞선다. 첫 경기는 2인 삼각 달리기. 먼저 앞서 나가는 배 선생님. 발익고인 이범우 선생님은 뒤처지고 말았다. 4학년 6반 승리.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는 400m 계수 달리기다. 맨 마지막 사평은 학반 담임 선생님이 받아 달린다. 아이들의 시선이 온통 선생님께 집중된다. 이범우 선생님의 역전, 4학년 4반의 승리다. 자, 우리가 이겼지? 네! 자, 아, 선생님이 점심, 선생님이 점심에 아이스크림 줄게. 아, 알았어. 6반 아이들은 힘들게 달려온 선생님을 위로하는 기특함을 보인다. 땡큐. 중간고사에서는 꼴찌를 했지만 달리기에서 승리한 4학년 4반에게 아이스크림이 선물로 주어졌다. 담임 선생님이 사주신 것이라 아껴 먹는 친구들도 있다. 맛있겠죠? 맛있겠어? 선생님 좋아? 나 선생님 바꿔. 이제 안 바꿀걸요? 예뻐요. 예뻐요. 열심히 뛰고 달리고 아이들은 모두 돌아갔다. 그러나 배선욱 선생님은 아직도 교실에 남아있다. 뺐어요. 어? 이 뺐어요 이거. 어떻게 뺐어? 손으로 그냥. 이는 어떻게 했어? 저기 가지고 있어요. 괜찮아? 네. 받아봐. 아! 밥 먹다가 뺐다고? 네. 이 가져와봐, 이. 뺀 이 가져와봐. 야, 너 근데 이거 너 어금니가 참 조금밖에 안 났다. 쟤? 이 가져와봐. 너 그거 연고추 아니지? 70개요. 70개. 그 전에 많이 나가지고요. 피가 하나도 안 났어요. 싫지. 너 그냥 그렇게 써줘. 야, 화상제 좀 싸갖고 가지. 그거를 그렇게 어디다 갖다 놓았어? 이따 나 손 좀 닦아야겠다.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네. 자랑할 거지, 너. 엄마 나 이 뺐다, 이렇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한창 성장할 나이. 학생들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선생님은 다정하고 따뜻한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시각 4학년 4반엔 청소를 끝내고도 돌아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아이들은 선생님 곁으로 모여들어 제잘제잘 하루 종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늘어놓는가 하면 손도 잡아보고 어깨도 주물러보고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자, 청소할게요. 선생님이 멋있게 입고 오세요. 사진을 찍어야 됐어요. 왜? 근데 왜 사진을 찍게? 그냥요. 액자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선생님 많이 괴롭히는 것 같은데. 어? 맨날 만나서 선생님하고 놀고 그래요. 어, 왜요? 재밌어서.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요. 반점은 응석으로, 또 반점은 존경심으로.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선생님과 있고 싶어 한다. 선생님 이래야 되니까 빨리 가라. 와세요. 급기야 이범 선생님은 점수를 깎겠다고 나섰다. 집에서 기다리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고 있을 터였다. 알았어, 치워줄게. 가.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치사하셔. 너무 고마웠다. 아이들은 겨우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돌렸다.